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키니까 놀라셨나 봐. 안녕. 죽었냐? 요즘 자다 깨가지고야. 뭘 자다 깨 뻥치지 진짜 마. 자다 깼어. 어? 그럼 가실 때자 있었잖아. 거짓말 안 쳐요. 솔직히 깬지 오래됐잖아. 깬 지는 한 시간 됐지. 근데 뭐 자다 깨야. 아니 뭐 그럼 자다 깨대 5분 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니? 시시 왜 이래 진짜. 네,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하고 들어와가지고 식권증 나른하게 자다가 일어났어요. 왕이 들어오셨나? 아, 네, 민낯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OST를 불렀습니다. 깜짝이야. 아무시 씨. 좀 조용하셔도 돼요, 형. 나오시게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좀 많이 요즘 똥지가 아, 돼서 눈치가. 요즘 먹을 거 관리 잘 못해가지고 다시 좀 암백했거든요. 그때 오케이, 조끼 오케이. 터져 시절로. 조끼 터져 정도요? 네, 아니 그 정도 아닌데 응. 약간 그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햄찌랑 똥찌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승마 씨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잠시 후에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 얘기 좀 하고 네. 하겠습니다. OST 얘기 좀 해주세요. 네, OST 너무 좋더라고. 그 뭐야 드라마나 이렇게 딱 보는데 와 마음이 와 내가 진짜 저도 그거를 봤어요. 그 드라마 예고편에 제 목소리랑 같이 나오는데, 되게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TVN 마더 무슨 드라마 마더라는 곡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의뢰가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실감이 안 나가지고, 제가 근데 일본 스케줄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노래를 받고 하루 연습할 시간이 있고 그다음 녹음을 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승관이 실력이 안 부르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도는 평화롭습니다. 학교 가는 것만 빼면. 아, 오늘부터 학교 갔어요? 오늘 제 친구가 개강했다고. 개강이 계약 같은. 아 이거 진짜. 이거 뭐야? 풀버전이야? 아직 안 돼. 그거잖아. 아그 드라마에 나온. 아, 너무 아프다, 마음.
아, 이 영상을 보는데 막, 아유. 와.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이 노래 들으면서 완곡을 들었잖아. 나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고마워. 시 형이 처음 들을 때는 뭔가 반응이 살짝 밋밋했는데 갑자기 두 번째 들려주니까 갑자기 같아. 아, 내가 처음에 제대로 못 들었어. 응, 그냥 처음에 대충 들었어. 근데 두 번째 들었는데 순간에 가사가 되게 좋다라고 해주는데, 그러니까 저도 가사랑 노래를 처음 듣고 너무 잘하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더 떨렸던 게 제, 그러니까 저희 뭐 우지 형이 뭐 도와준 노래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떨어뜨렸어.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들려요? 끊겨요? 끊겨? 내가 저번에 그 스피커를 맞고 브이앱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 똥지 아니네. 아, 유유. 내좀 올라올까? 갑자기 옷도 안 입고 있다 갑자기. 아, 이제 이게 또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격식은 또좀 약간 예의는 좀 나도 차려야 돼. 비니 그렇게 쓰면 어울리고 싶다. 내가 어제 형 이거를 응, 써봤어? 내가 혼자 써봤어. 이렇게 써보고 싶으니까. 근데 와, 이유가 있어요. 안 돼요 저는. 통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거 얘기해줘야 될것 같아. 지금 댓글에 친한 친구 한 명도 없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 친한 친구 한 명도 없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땐? 저도 친한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연습생 기간도 하고, 그러니까, 글쎄요.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다 어색하니까. 아, 홍주사가, 아, 홍주사, 시아야가 내 왜 갑자기 얘네 거기 전화했죠? 아, 그럼 역시 저한테 온 것도. 제아 얘가 지금 내제제 기계로 하는지 모르고 전화를 했네요. 전화하지 말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우리 막둥이가 전화가 왔는데 너무. 제가 어저께 너무 심심해가지고 멤버들한테 전화를 다섯 통 했거든요. 네. 아, 막내 왔네요. 에휴. 뭐 여기 온 것부터 자체가 여기 나오려고 한거 아니에요? 아니, 승은이 형 전화를 안 받길래 저 이걸로 하고 있는데 자꾸. 아, 미안. 아, 이걸로 하고 있었구나. 형 왜 이렇게 형 웃기냐? 나오세요. 나 일로 와. 아니 아닙니다. 아이, 저는 근데 뭐예요? 여기 이후로 저 나올 수 브이앱을 없어요. 많이 해가지고. 아이, 콤마. 자주 나오는 거 자주 그렇게까지 해야지. 얘기하면서 안 나오면 팬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아, 나 오늘 그 뭐야. 이제 또 다른 반가운 손님이 올 거예요. 어이구. 아야, 형! 조시야, 가만 너무 오랜만이야. 형, 일로 와, 일로. 나 하루 와, 종일. 나랑 올때 반응이 너무 다르네? 아, 너, 시작, 우리가 너무 가자. 하나 안 에이씨. 되는데? 아, 진짜 아니야. 너네? 자, 자식이, 자식이. 자, 이 구도 이상 나올 수 없으니까 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우리 뭔가. 17. 이거 그거 아니야? 굿즈다, 굿즈. 아, 굿즈. SBT. 아, 나도 빨간 우치와 받았는데. 맞아, 맞아. 우리 나, 다 내, 나 받았죠? 내거 보여줘야겠다. 형거 보여주세요. 오, 약간 이거 되게 잘생기게 나온다. 약간 오히려 은은한 느낌 있잖아요. 좋다, 좋다. 나는 이상한 것 같아, 그치?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넣어주지 보자. 네. 자, 우치야 갖고 오는 거. 아, 호시씨, 나 받았죠, 형. 근데 13개 거 너무 이쁜 것 같아, 13명 거. 이뻐. 호시. 약간 봐봐요. 호시의 귀여움을 보고 싶다. 이걸 사시면 되고요. 호시의 섹시를 보고 싶다. 이걸 사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호시의 생얼을 보고 싶다.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걸 보시면 아, 이제 나날이 늘어요. 아, 진짜. 역시. 수영 오늘 뭐 했어요? 어때?
아니 형이 호텔에만 죽은 형창 있으니까 이러다가 자기 되질될 것 같아. 그래서 운동하러 간다고. 그래서 아니 나 아 그래 운동 9시에 끝이에요. 아 그 아 테니스하고 스쿼시 실패. 9시 10분이어서 실패 아어 승현이 표정관리 잘하네. 깜짝 놀랐네. 어, 나 바보구나. 바보. 왜요? 왜 언제 하려고 그랬는데요? 계속 해야지 해야지 하다 안 한 거죠. 네. 제가 아 저도 일로 와. 같이 할 사람이 그 제가 이제 그거 봤어요. 우리 브이 라이브. 형. 아 동생. 동생. 아 팔도 아프고 호시 형이 나와야 되니까. 아니야 너 나와 너 나와 형 괜찮아. 아 형 아직 세팅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러고 보니까 괜찮구만. 잘 나오네요. 잘 나와. 아, 역시. 야 나 약간 그 너네 혹시 그거 알아? 피자에 올리브 들어간 건지 알지? 네. 올리브 같지 않니? 형이 올리브를 해. 어. 그리고 승관이 형이 약간 페퍼로니 어때? 너는 약간 이제 너 방 가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이 순간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댓글. 아니 어, 약간 아, 그 댓글 V 라이브를 댓글. 하면 네네네 아 맞다 여러분 우리 고민 상담 하나 들어드려야 돼요. 어 고민 상담 맞아. 오늘 계약하신 분들이 계신데 다 친한 친구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친한 친구 사귈 수 있을까? 자 이 고민은 제가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로 거슬러 갑니다. 네. 그때 형만 열 몇 명이었어요? 한 13명 14명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이제 너무나 적응을 못했는데 승관이 형을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왜? 무엇이냐? 뭐요? 밝게 긍정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되게 많이 웃고 즐겁게 행동하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호감을 네. 사는 것 같더라고. 형들도 그랬고 그래서 그걸 많이 형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민하시는 분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호시 형은 어떻게 그런 거 잘하잖아요, 호시 형. 아 저도 저는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일단 먼저 다가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아 맞아요 그냥 자기랑 맞는 사람 이렇게 찾고 그냥 저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두루두루 좀 잘 어울리면 근데 누가 팩폭을 날리셨어요 뭐 근데 그게 말만 쉽더라고요 그래 말만 쉽더라고요 실제로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동네 내려가면 뭐 친구들도 있긴 한데 멤버만 한 게 없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나도 멤버들이랑 워낙 오랜 시간 같이 있으니까 맞아 뭐라고요? 아저씨 오늘 박수 부르면서 교실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너무 이상하게 쳐다봤어. 아 그래요? 그럼 고맙다 부르고 들어가시면 너무 멋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첫날이면 아 그래. 첫날 교실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하면서 네. 원곡자인 저희들도 저는 처음 농담입니다. 저는 처음 학교 그 했을 때도 반 애들이 빌리 좀 쳐보라고. 아 진짜. 네,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쳤어요. 그랬더니 우와 했어요.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오시가 말한 것처럼 근데 진짜 올리브 같이 생겼다. 나 진짜 올리브 같아. 약간 검은 콩 같기도 하고. 아 나는 승관이 형. 저희 열심히 해보려고. 승관이 섹시한데 이거. 그래서 지금 계속 앞으로 찍을 수 있어. 단추가 어디인지 여기 있네요. 자 권순영 너밖에 없어. 저희 있거든요. 끊긴다고 한대요 형 잠깐. 예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아이고 승관이 처음에 브이앱을 얘가 시작했는데 막 방금 자고 이러는 것처럼 아 제가 막 그냥 이러면서 아 제가 방금 자다 깼는데요. 아 뭐 아 좀 야 분위기 잡지 마 뭐. 아 분위기가 아니라 방송했어. 방송했네. 이거 방송쟁이 아주 방송 중 호시형이랑 얘기 좀 할게요. 예능 최다 어, 나 진짜 아니 그러면 진짜 사람이 진짜 자다 깨서 5분 만에 방송해? 네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야 우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냐고. 아니 언제 저보다 이 말 너무 확간 거 같아. 한 시간이면 아 저 봤어요 승관이 형. 뭐요? V 라이브 아까 야 쇼 형 안 나온다. 아 그거 형 DJ 한 거. 아, 나도 봤어. 네, 앞으로 그런 콘텐츠들 저희가 찍어둔 영상들을 다 이렇게 뭐 고잉 세븐틴이 아닌 다른 그냥 이렇게 브이 라이브로도 풀 예정이라서.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여러분 제목이 또 바뀌었대요. 뭐죠? 바뀐 게 아니라 그 고잉이 아니라 뭐죠? 쌍기역 고잉이에요. GG. 고잉. 아, 고잉. 고잉. 호시 형이 누울 수 있게 좀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 아까 저 이렇게 이마 이렇게 한번 캡처하신 분 없었으면 좋겠네요. 팬분들한테 부탁하면 캡처 안 해주시겠죠? 요즘 승관이 형이 이제 콘서트 때에서도 말하는데
요즘은 안방만 이렇게 말 안 하고 카코이라고 하거든요. 카코이가 멋있다는 뜻인데 멋있는 안방만은 호빵맨이고. 근데 이제 승관이 형이 요즘 멋있는 이미지를 좀 많이 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아이고 그런 건 아닌데요. 승관이 형 근데 노래 부를 때 멋있잖아요. 마음을 투두 할 때 멋있잖아요. 왜 칭찬해줘도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 보고 계신 6만 분께서도 그게 이렇게 뭔가 진심을 아닌가 지어낸 거라는 걸 지어낸 거 아니거든. 잠시만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갔네? 오늘 학교 방송에서 고맙다 들어줬어. 점심 시간. 점심 시간 아니죠? BGM. 점심 시간 DJ 하는. 뭐 하세요? 아 잠깐 조심히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아. 저희 룸메이트야? 저 호시 형이야. 오늘 대보름달 떴다고 해. 아까 봐가지고. 아 맞아. 아까 그 대보름 오곡밥은 드셨나요 여러분? 오곡밥? 네 정월 대보름 날 오곡밥. 아 정월 대보름. 아 되게 잘한다. 그대의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날 보러 와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뜨기 전에 서둘러줘요. 룸메이트 났다. 오 다리 나. 룸메이트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아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앱하는 것도 되게 새롭다. 아니 승관 아니 그 슈아 형이 아까 방에서 나오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울을 보더니 야 디노 형 나 살찐 거 같지 않냐? 아니요 형? 아, 형은 진짜 안 찌지. 형 진짜 괜찮아. 살짝 볼이 좀 올랐다? 근데 그 정도 딱 좋아했는데 슈아 형은 아 나 그때 승관 이거 말해줘. 괜찮지. 응? 아까 형이 턱선 얘기한 거? 응. 슈아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 왜냐면 솔직히 난 턱선에 자신 있거든. 그래요. 아 형 많이 아파. 형 뭔지 알죠? 어. 아 근데 형 턱선 멋있어. 진짜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서. 근데 슈아 형이 말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턱선에 그 자부심 있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오. 혹시 오늘 눈코입 있죠? 슈아 형 되게 청순한데요. 호시 형 되게 아 역시 오늘 좀 돌멩이 같죠? 오늘. 근데 빈 이렇게 쓰는 거 어울리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저 이렇게 쓰잖아요? 한번 그 얘기 했어요 저도. 나 한 4년 뒤에 저게 쓴 거 보여줄게. 아니, 지금 한번 보여줘. 아니, 근데 승관이도 이거 지금. 나왔을 때 이걸 써봤대. 나도 어제 또 써봤는데. 아니야 승관이 형이 나는 진짜 아니야. 응 깜짝 놀랐어. 근데 편하긴 하다 저게. 아 나도 이게 내가 이렇게 자주 쓰다 보니까 이런 거 봐. 춤출 때 편하니까. 아 여러분 아 올리브 순영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 끊긴다고 자꾸 하요. 삐그덕 히어로즈. 아 우리 삐그덕 히어로즈. 아 삐그덕 히어로즈. 예능 입성 견호씨 권순영 권순영씨 어떠셨어요? 아 삐그덕 히어로즈 일단 나갔을 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예능의 신 승관이처럼 또 한 번에 알지 못했지만 방송의 신 또 민규처럼 뭐 이렇게 뭘 탁 웃기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네. 그냥 갔는데 이제 형들이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편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놀다 왔어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방송 멤버들이 가끔 나가잖아. 유튜브 그거를 찾아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 얼마 전에 민규랑 너랑 배틀 트립 나온 거 봤거든. 아 진짜? 어 근데 진짜 너무 재밌더라. 감사합니다. 그 평창 올림픽 나도 민규 그 네이버 TV로 MC 봤거든. 하는 거 모니터 계속 하거든. 너무 재밌었어. 한번 저기 버벅거리더라고. 그래서 바로 카톡을 아, 그 메신저 보내줬지. 아 근데 내가 진짜 궁금했던 게 그게 진짜 연어랑 맛이 똑같아? 비슷해? 약간 비슷한데. 약간 비슷해. 비슷해. 살짝 더 쫀득해. 쫀득해. 쫀득하다는 단어 뭐지 약간? 못지 못지. 어 진짜 쫀득쫀득. 그치 근데 못지 하죠. 혹시 여기서 미안해요 여러분 끊기는 게 지금 여기 네. 어쩔 수 와이파이인데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어도 함께라는 거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근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끊긴다고. 와이파이 끊긴다고. 아, 그랬어? 권순영 씨가 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끊긴다고. 네. 근데 승관이 지금 약간 좀 이기적이에요. 저희가 와이파이가 끊겨. 조명이 형이 완전 네. 완전 뽀얗게 나와요. 여기 제 방. 아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제 기계. 아 그렇죠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와이파이가 끊겨도 저희는 서로 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네. 네. 무슨 의도예요? 네? 어떤 뭐라는 거니? 말 정리하고 말해. 아, 정말 요즘 느끼는 건데 참 이 우리 형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나한테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형들이 참 좋다. 어, 그래요? 이런 팀워크로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나가면 우리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2018년도도 전 정말 기대돼요. 네. 아. 네, 왜냐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 한다면 혹시... 하는 애들. 한다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마음으로 축구 이렇게 좀 네.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노력도 하고요. 좋습니다. 우리 많이 많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일들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빨리. 네. And for all the overseas fans out there that are watching right now, just know that we're really thankful for you guys. Yes. And we love you so much. Yeah, w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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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Even though we can't see you like as often as we want to, we just want you to know. Yeah. And the reason why we're doing the app right now yeah. is so that you guys can see us. Yeah. We. 영어 다 하셨나요? We, we. 어, we 다음에 나올 문장이 생각했네. We love you. 네, 이제 여러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 왜요? 아쉬워요. 그러면 승관이 형이 노래 한 소절. 아니 그러면은 팔이 떨어져 날 것 같은데. 아, 승관이 형이 노래 한 소절. 아 무슨 소절이에요? 아, 한번 해줘요. 한 소절 해주세요. 그러면 디노가 한번 그거 뭐야. 저 노래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그... 뻔하디 뻔한 이 말이 전에 늦을까요? 디노 노래. 어떤 노래죠? 디노 빌리진 한번. 사진을 보다가 레오즈를 불러. 아 요즘은 또 바이브 선배님 노래 듣는데 요즘은 먼데이 키즈 선배님. 어 오케이 오케이. 바이 바이 바이. 너를 사랑한 기억 하나까지도 너를 보는 아픈 내 마음까지도 무슨 턱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죄송해요. 턱이 아, 그... 턱이 여기까지 들리시는데요? 그렇게 났어?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아니 뭐 큰일이 나요. 저도 노래 한 곡 할까요? 어 호시 형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아 나 이게 3, 2, 1 사진을 나 요즘 나는 낭만 고양이 요즘 꽂혔어요. 네? 나는 꿈을 꾸었지요. 네모난 달이 떴지요. 아 이건 올인 할 텐데. 네 재미도 없고 호텔 컴플레인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 미안해 뭐. 승관이 빨리 노래 한 소절 불렀구나. 어, 불렀어요. 수영 마지막 한 소절. 내 마음이 넘으면 너에게 어려워. 예쁜 기억 속에 우리들 모습은 Sunday morning. 야, 4년째다, 4년째. 아, 좋아, 좋아. 슈아야, 4년이야. 아, 4년은 뭐예요? 햇소로 되면 7년째예요. 나는 2012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됐으니까. 나는 이런, 우와, 2012년? 대박. 아, 나는 이런 굳건한 게 좋아. 약간 자기 파트 아니면 가사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리긴 어렸지 참 예뻤던 날에 여기 굉장히 떨어지네요. 아니 원래 3도 5도 7도가 있으면 네. 그 7도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아 7도 한번 해줘야 돼요. 화음 저 잘 넣어요. 요즘 아, 그래? 붙어주신 네. Say yes 한번 해보실래요? 네. You say You say 뒤로 화음 넣어줘. 화음 내가 함께 부른 고랬던 이 노래 저 저음 갑니다. 혼자인 밤이면 I stay 자 그러면은 위에 같이 부르다가 위에 화음 승관이가 끊어주고 네가 끊었던 이 노래 혼자인 밤이면 I stay 와 네 오늘 마지막 우리 디노 씨의 스테이 들으면서 오늘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네. Oh baby stay with me 내 곁에만 있어 줘 네가 내 전부였단 말야 아아아아아아 죄송해요. 네, 여기까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마지막 자 마무리할 건데 우리 멤버들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예 곧 또 돌아가니까 네 그때 보고 그때까지 우리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캐럿들도 잘 지내시고요. 우리 전 세계 모든 캐럿분들 진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안녕. 거침없이 행복하자. 네, 안녕. 안녕. Dude.